뱅크샷 노리나요? 김민권 선수는 시즌 개막전 블론 디저트 챔피언십에서는 64강에 진출했었고요. 바로 이전 대회 TS 샴푸에서는 12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낮은 중단 쪽에 당점을 사용했어요. 이게 너무 짧게 들어갔네요. 뭐 쿠션에 향하는 속도가 좀 많이 빨랐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회전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초구 뱅크샷. 강민구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주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강민구 선수의 16강전입니다. 자, 섬세한 앞돌리기 길게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두껍게 진행한 것 같긴 하지만 첫 공격은 앞돌리기 공격인데요. 네, 좋았어요. 스트로크 워낙에 부드러웠죠. 일족구의 두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강민구 선수의 32강전 한지승 선수와의 경기를 중계했었는데요. 그때도 크게 뭐 힘을 쓰지 않고 저렇게 부드럽게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한지승 선수를 꽁꽁 묶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3대0으로 승리했었던 강민구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좋습니다. 제가 강민구 선수에게 이것저것 공을 되게 물어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당구에 대해서. 근데 강민구 선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까지 보내는 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걸 많이 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정말 강민구 선수는 딱 부드럽게 쳤을 때 맞을 만큼 거기까지만 해주는 스트로크가 정말 일품이죠. 최근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타격으로 옆돌리기. 아, 지금은 좀 짧아요. 이번 옆돌리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속 2득점 기록하면서 2대0 강민구 선수입니다. 짧아지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자, 김민구 선수에게 옆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서 있거든요. 원뱅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뱅크 갑니다. 두껍게 맞추면서 잘 돌아옵니다. 정확한. 네, 좋아요. 뱅크샷. 김인권 선수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같이 경기를 한번 해보면서 느꼈던 거였는데 정말 시원시원한 스트로크와 얇은 두께를 정말 공략을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 두께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바로 공이 흩어지는 김민권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공이 흩어지는이라는 표현 재밌네요. 같이 쳐봐야 이 선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김근호 해설위원이 김민권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해봤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경기를 해봤더니 정말 강자다라고 느끼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강자였었습니다. 김민권 선수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 회전이 오른쪽인 걸 봐서는 옆돌리기 짧게예요. 여기서 키스가 한번 빠져야 되고요. 네. 조금 길게 진행하네요. 이번 옆돌리기도 들어가지 않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김인권 선수와도 경기를 해봤고 강민구 선수와도 같이 친선 경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죠. 네. 스타일은 어떤가요? 확실히 뭐 비슷한 점도 있을 거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요. 조금은 김인권 선수가 좀 시원시원한 편이고요. 강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부드럽게 툭툭 그냥 부드럽다기보다는 툭툭 치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득점 성공. 한 점 앞서가는 김인권 선수입니다.
2019년 1부 투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인검 선수고요. 자, 또 강민구 선수는 글쎄 이번 대회에 일단은 16강전까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1라코를 눌러놓고 가겠죠. 옆돌리기 좀 길게 진행됐어요. 길게 들어오면서 쿠션에 거의 붙어있는 빨간 공을 가격하지 못했네요. 네. 두꺼운 두께로 1족구를 눌러놓고란 표현을 했는데 1족구가 눌리지 못한 거죠. 눌렸다는 표현이 솔직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1족구를 두툼하게 밀어놓는다는 개념인데 네.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강민우 선수는 팀리그에서 잘해줌으로 해서 이 투어 경기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섬세한 공격입니다. 자, 여기서 휘어지는 너무 많이 휘어졌어요. 강민우 선수고요. 마찬가지로 1세트 초반 강민구 선수 조금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민구 선수가 지난 경기 때 풀어가는 것을 보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찾아내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단샷. 좋습니다. 성공. 2세트 초반은 김인권 선수가 주도권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적당한 속도에서 깔끔한 득점을 했습니다. 횡단샷 좁았어요. 자, 다음 배치도 괜찮죠. 옆돌리기를 했을 때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성공. 연속 득점 좋습니다. 일단 1세트 초반 김인검 선수가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5점으로 앞서갑니다. 끌어주는 컨트롤이 완벽하게 필요한 공이죠. 드리버스 핸드가 얼마큼 걸려줄지. 옆돌리기 짧게 들어오면서 방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초반 흐름 김인검 선수 괜찮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리버스 핸드를 생각하는 라인을 그렸을 때 내 느낌과 잘 맞아떨어질 때가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마 속으로는 전율을 느꼈을까요? 잘 들어갔어.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배치를 왼쪽 편을 노리고 있어요. 직접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요. 네. 역시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적인 플레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배치거든요. 이 배치는. 그런데도 이렇게 노렸다는 것은 정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득점은 실패했지만요. 6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인건 선수. 이제 강민구 선수의 네 번째 공격. 자,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 좀 짧았어요. 빨간 공 쪽으로 휘어지지 못합니다. 평상시 강민구 선수가 이런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 정말 잘 치거든요. 오늘 감각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테이블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거나 이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김인검 선수는 2019년 이제 1부 투어에서 활약을 했고 또 이번 시즌에 뭐 개막전부터 출전을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샷. 이게 안 맞았어요. 안 맞을 수도 있군요.
방향도 상당히 좋았고 이 역회전이 걸리면서 더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마실만도 한데 테이블이 지금 회전이 정말 잘 받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회전 놀이죠. 납돌기 대회전인데요. 여기서 단쿠션을 맞고 돌아야 되는데 일단 초반에 네. 강민구 선수가 조금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느낌이고요. 이럴 때 이제 김민권 선수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죠. 지금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김민권 선수의 배치가 앞돌리기 코너를 돌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비껴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각도이고요. 비껴치기 방향이 좋습니다. 다시 한 점 추가하면서 7점. 강민구 선수로서는 지금 2점이 그치고 있는데요. 초반 첫 공격 2득점을 한 이후에 강민구 선수는 득점이 없고 김민곤 선수는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직접 보내기가 각도가 상당히 좋아요. 잘 치고 있어요. 네. 일단 초반 흐름은 김인건 선수가 좋습니다. 네. 근데 바꿔 말해서 강민구 선수에게는 볼 배치가 확실하게 좀 득점이 편한 배치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네. 심호흡을 하면서 본인의 기회 기다리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 회전 작용을 생각보단 잘 해줘야 되죠. 길었어요. 아, 바로 이제 직접 노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길어지면서 코너를 돌았습니다만 키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전력을 잘못 줬다기보다는 원쿠션 지점이 너무 코너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길게 진행을 했죠. 첫 번째 이닝, 1이닝에서 연속 2득점 이후에 득점이 없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득점 상황으로 봤을 때 옆돌리기가 되게 무난해 보이지만 저렇게 이적구가 쿠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배치거든요. 자, 그래서 길게 각도를 만들었고요. 아,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득점 성공하면서 3점의 강민구 선수입니다. 강민구 선수가 2019년 파나소닉 오픈 바로 시즌 첫 개막전에서 이제 준우승 그때 3대 4로 패했잖아요. 네. 카시토코 스타스에게 그리고 나서 또 TS 샴푸 챔피언십에서는 쿠드롱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고 2020년 들어와서 크라운에테 챔피언십에서 팔라존 선수에게 당했고 또 2020년 웰뱅 챔피언십에서는 카시토코 스타스 이 외국인 선수에게만 다 당했어요. 네, 본인도 그 얘기합니다. 자, 지금 뒤돌려치기를 깔끔하게 득점을 했고요. 비껴치기 형태로 진행했네요. 네. 네. 한국 선수를 결승에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만날까요?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뒤돌리기 성공. 추격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이제 3점 득점을 이루어내면서 이제 팔 상태나 테이블 상태 모든 컨디션들을 좀 조합하면서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또 강민구 선수의 또 멋진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비켜치기 더블 쿠션입니다. 부드럽게 더블 쿠션 성공합니다. 아, 포지션 플레이도 정말 잘했어요. 빨간 공 키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잘 빼내면서 더블 쿠션. 단숨에 4점 득점하면서 6점 점수는 2점 차. 자,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있죠. 있지만 실제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배치거든요. 자, 그래서 흰 공을 먼저 갑니다. 사이로 빼려고 하는 걸까요? 네, 사이로 뺐어요. 되돌아오면서 득점 좋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공이고 당연히 난이도가 높죠. 저 사이로 공을 뺀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지금 강민구 선수가 바라봤을 때 아, 내가 평범한 두께를 쳤을 때 저 사이로 빠지고 저 사이로 빼놓으면 당연히 빠질 데가 없는 공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연속 5득점 기록하면서 강민구 선수는 7점. 부드럽게 비껴치기. 아, 정말 잘 돌았어요. 정교하네요. 성공. 8-8 동점. 지금 보면 방금 되돌아오기에 비해서 이 공의 난이도가 좀 적어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비껴치기의 난이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전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그렇지만 1적구의 두께감을 보시면 얇은 두께 선상에서 만들어내는 공이었거든요. 아, 정말 지금 비껴치기는 일품이네요. 강민구 선수의 타임아웃. 지금 옆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세워치기 형태의 각을 잰 것 같아요. 아, 이 공이 안 맞았을 때 한 바퀴 돌아서 네.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까지 노려봤는데 살짝 기네요. 야, 저 빨간 공을 계속 돌아가는군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강한 타격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길게 나가고 돌아서도 짧아지질 않네요. 하지만 6점을 득점하면서 점수는 8-8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득점이 안 됐어요. 아, 지금 빨간 공이 이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 끝까지 봐야 되겠군요. 지금 럭시샷 나왔습니다. 네, 세 번 정도 안 맞을 뻔한 내용이 있었죠. 네. 여기서 살짝 키스가 나면서 안 맞고 여기서 가면서 맞으러 가는데 다시 또 키스가 나면서 안 맞으려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살짝 걸려줍니다. 자, 배치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옆돌리기를 각도를 근데 좀 짧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살짝 걸치면서 옆돌리기. 아, 짧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합니다. 럭키샷 이후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김인권. 날카로운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김인권 선수입니다. 오픈 브릿지고 내 큐가 살짝 들려있는 상황이어서 두께 컨트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되돌리기 직접 다가옵니다. 성공. 네, 좋습니다. 3득점 기록하면서 11점의 김인권 선수입니다. 자, 큐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내 공의 커브 현상을 최대한 방지했죠. 오른쪽 옆돌리기 파고 들어가서 성공! 아, 좋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원쿠션 반발을 이용하기 위한 속도를 보냈어요. 지금 옆돌리기를 보시면 이렇게 좁은 각도에 있을 때 저 속도로 가진 않잖아요, 잘. 근데 지금 속도감을 올려서 네. 원쿠션 반발까지 이용해준 공격. 너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12점의 김인권 선수 1세트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속 4득점.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김인건 선수네요. 네, 배치가 상당히 어렵죠. 일단 노란 공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두께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면 두께가 8분의 3 정도 두께, 두께를 8로 나눴을 때요. 그 정도가 거의 최대 맞출 수 있는 두께 정도 개념일 것 같고, 거기 선상에서 밀림을 잘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두껍게 맞았죠. 네. 지금은 거의 얇게 노리려고 하다가 공에 걸어치기가 된 것 같아요. 1적구 진행이 보면 그렇죠. 걸어치기가 된 거예요. 4득점을 보태면서 12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인건 선수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김인건 선수가 수비에는 성공을 했고, 강민선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공을 받았습니다. 자, 부드럽게 네.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군요. 좁은 공간 사이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잠깐 멈췄던 게, 리버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밀려서 리버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역회전을 주고 들어가서 설마 했는데 저 사이 공간으로 노린 거였어요. 자, 좁게 쪼개는 횡단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많이 내려갔죠? 그러네요. 벗어나는 김인검 선수의 횡단샷. 1세트가 아주 팽팽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점 차이가 뭐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고, 두 선수 간의 기싸움이 느껴질 정도예요. 상당히 신중하고 힘든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공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1세트 쉬운 공이 거의 없는 강민구 선수네요. 자, 여기서 멋진 공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살짝 기나요. 네. 좋은 공격 시도했습니다만 길게 벗어나는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끌어서 이 공을 각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민구 선수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앞돌리기 짧게 넣는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코너를 아주 바짝 돌면서 짧아졌습니다. 네, 속도감을 이용해서 각도를 더 짧게 줄인 거거든요. 자, 멋진 공격 이후에 내공이 붙었지만 충분히 뒤돌려치기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공격이거든요. 배치거든요. 끝을 세워서 공격을 해보는데요. 오, 이거 행운의 득점이 들어왔어요. 자, 럭키샷 두 개가 1세트에 나옵니다. 자, 지금 강민구 선수처럼 강민구 선수가 김인건 선수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줬어요. 네. 상대방이 인사할 거를 알고. 근데 저런 문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인사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할 때는 지금 인사했잖아요. 강민구 선수도 같이 인사하거든요. 아우, 좋아요. 네. 저런 문화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세트 포인트. 자, 이렇게 1세트 마무리 성공합니다. 아, 이번에 럭키샷 포함해서 3득점 15점으로 1세트 승리하는 김인건 선수입니다. 김인건 선수가 약간 멋쩍은 그런 표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행운을 잘 거머쥐었죠. 그렇죠. 그리고 행운의 득점 이후에 배치가 너무 좋겠었어요. 네. 네. 마무리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김인건 선수가 1세트 15대 8로 승리합니다. 자, 어려운 상대 이제 강민구 선수를 맞이해서 1세트 리드 잘 이끌어 갔었던 김인건 선수 1세트 승리합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